자, 장흥의 경환의 굴구이. 어우. 분위기 지겹니다. 분위기가 지린다 진짜. 야, 야 사랑사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우리 굴이 드디어 굴구이가 이제 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장흥으로 한번 와봤고 맛있게 좀 익어가고 있어요 굴이. 바로. 우 굴구이. 아직 이만큼 남았고. 맛있게 익어가네. 우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새주. 네, 전라도 주면 입새주. 한번 좀 드셔보지 말겠습니다. 어이, 바로 한 잔. 서서. 다른 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찍을 필요 없어요. 소스 이런 거 필요 없이 이게 짭짤해 갖고 와. 와, 아니 지금 굴 알이 이제 지금 실해요. 알이 꽉 찰 때가 됐네 지금 보면. 어우야. 동치미 물 딱 먹었는데 청량감도 있고. 아. 어우, 달달 시원하면서 좋네, 이것도. 여기가 지금 바로 앞이 바닷가거든요. 오는 여기 이쪽 안까지 들어오는 어떤 뷰도 좋고, 딱 먹다가 좀 밖에 한번 바람, 바닷바람 쐬는 대로 딱 앞에 나가면 텅 트인 게 좋습니다. 아. 오, 야, 지금 굴 실한 거 보세요. 오. 굴보쌈에 이어서, 겨울은 이제 과메기. 그거 이어서 굴구이까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. 아, 이 겨울 시작. 행복해지는 시즌인 것 같아요. 이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좀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. 아유, 사자. 아우. 진짜 실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어제도 봤어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이래야 사지 않고 지금. 빨리 와. 가자. 아, 칼을 두 개를 주는데, 이거 장갑을 끼고, 이 안 까진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까서 먹으라고 칼을 주십니다. 아, 진짜 굴 진짜 싫어, 좋다. 아움. 소주만 한 잔 또. 큰일 났다, 오늘 진짜 술 아주 그냥 뭐 엄청 들어가겠다. 싫어하다. 와. 와.
또. 아. 진짜 알맹이 미쳤다. 와. 아. 와. 생으로 먹었을 땐 되게 좀 부드럽게 쫙 입안에서 씹기 쉽게 부드럽게 싹 녹아 없어지는 이 굴이 구워놓으니까 관장 있는 쪽이 좀 탄탄해지면서 아 풍미도 죽이고 진짜 이 맛있는 굴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굴 양식장 우리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. 아 야 장갑 좋다 이거. 이거 뜨겁진 않아요. 테이블이 좀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편하게 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저는 굴구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감성이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에이, 사사. 아유. 매번 말씀드리지만 행복 이런 거 좀 거창할 필요 없어요. 이렇게 야 뭐 제철 음식 나오는 거 이렇게 먹으러만 다니는 것도 사람의 삶에서 진짜 엄청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와우. 조금 살짝 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조명이 어. 이 약간 그라데이션 같이
단계별로 좀 즐기는 즐거움이 있어요. 살짝 익었을 때는 짭짤하면 좀 더하고 생굴에 가까운 느낌. 좀, 예. 레어? 미디움? 웰던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할까? 요 상태가 지금 살짝 조금 레어. 미디움? 웰던. 예. 레어. 짭짤하고 엄청 부드럽고. 그 다음, 미디움. 관자를 씹었을 때 쫄깃한 식감이 좀 더 늘어나면서 염도는 좀 더 빠졌어요. 굴 알맹이에도 씹는 식감을 좀 추가해줬고. 그리고 well done. 굴은 확실히 저 씹는 재미는, 예, 많이 익었을 때는 씹는 재미가 좀 더 많이 나고, 생굴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강하고. 야, 종합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굴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잔 더 줘서. 이 서비스로 주시는 이 전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, 이게 좀 깔리는 굴이 너무 훌륭하니까 얘한테 안 가고. 야, 운이 이쪽으로만 손이 계속 가네. 아, 미치겠다. 어떡하냐. 아, 그리고 여기가 굴구이만 파는 게 아니라 날걸 못 드시거나 굴 알러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패 삼겹 같은 것도 좀 있어요. 굴 외에 삼겹살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분위기를 좀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뭐 나 굴을 못 먹는다 하면 삼겹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대패 삼겹살 이런 걸로 같이 좀 분위기는 좀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의 메뉴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분위기 즐길 겸 한번 좀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장흥의 굴구이 추천합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장흥은 맛있는 굴구이, 이거 좀 야장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굴구이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, 여행 계획이 혹시 전라도 여행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